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여기 앞에 준비해주고 뒤에 멋진 분들이 계시죠. 저를 위해서 열심히 또 두들기고 불러주시고 손가락 금방 쳐주시고 우리 밴드 한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쪽 남자도 좋고 이쪽 여자도 좋고 그래. 아,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최승현 교수님 첫 번째 콘서트 선물에 이제 밴드 하우스 밴드로 이제 참여를 하고 이제 앞으로 이번에 첫 번째 콘서트인데 이제 계속 콘서트 하시면서 이제 자주 뵙고 이제 멋진 연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이 또한 또 좋은 인연이 아닐까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밴드를 만난다는 것도 제 큰 복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자리는 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마련해준 자리예요. 이 자리다. 그리고 큰아들, 작은아들, 작은아들 어디 있어? 아, 애기 때문에. 아, 애기 때문에. 우리 큰아들. 한번 올라와 봐라. 제가 얘 시집 가가지고 제일 먼저 낳은 아가 얘. 어때요? 그냥 애기가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왔는데, 이 자리를 제가 또 아들 둘을 낳았는데, 작은 아들 너도 빨리 와. 이 큰아들, 작은아들 둘이가 제가 콘서트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둘이서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자, 인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성현 가수의 첫째 아들 정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둘째 아들 정진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죠? 네, 잘생겼어요. 자, 우리 큰아들 항상 고맙고 우리 며느리들은 지금 애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어요. 우리 저 아들은 아들이지만 며느리들한테 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희 집에 또 우리 아들 사랑해서 시집을 와서 이렇게 애기 낳고 살아주고 고마워 예쁜 며느리 둘. 이게 여기 시경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만나자. 잘 가. 그리고 그래도 제 가족, 우리 오빠, 언니 일어서셔서 오빠, 언니 어디 있어요? 친오빠, 친언니 언니 일어서세요 빨리. 언니가 거기서 인사해주나. 자, 여기 오빠고 올케 언니고 우리 친언니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을 소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우리 신랑? 신랑은 이따 이거 나와야죠. 지금 나오라 하라고요? 내 가고 없다. 우리 신랑 어디 갔노? 아, 우리 엄마하고 앉아 계시네. 우리 신랑하고 우리 엄마하고 손꼽잡고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또 결혼을 해서 신랑 그늘에서 잘 살아왔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나가시죠.